빵빠떼. 빵빠떼. 수염은 남자아이가 어른이 된다는 증거야. 그럼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어른이 되는지 볼까? 남자와 여자, 어른이 되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저기 털이 자라게 되지.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변하는 것도 있단다. 남자는 수염이 나오고 목소리도 굵어지고 어깨도 넓어지지. 그리고 여자는 허리가 들어가고 가슴이 볼록 나온단다. 건강하고 멋진 어른이 되려면 지금부터 너희 몸을 소중히 해야 해. 알고 있지? 샬랄라! 뻥끗대! 뻥끗대! 그럼 내 얼굴에도 수염이 나는 거야? 안 먹이게 다 만들었어. 조리 아줌마, 실험도 안 해봤잖아요. 구리마, 저거 너무 위험해. 조리 아줌마, 이 안 먹이겐 없어도 돼요. 제 손으로 안 마해드릴 거예요. 그럼 아빠 생일 파티 하러 가지. 아니 구리마. 아이 그럼 이건 어쩌지? 사랑하는 우리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아빠. 생각이 잘하는 동화. 수리 아줌마, 오늘 재밌게 읽어주세요. 아이우에이오. 아아. 그럼 오늘도 재밌게 읽어볼까? 자, 굴뚝 속의 형제. 굴뚝 청소 좀 해줄래? 어머니의 부탁으로 형과 동생은 굴뚝을 청소하기로 했어요. 그럼 깨끗이 닦아볼까? 내가 형님이니까 내가 먼저. 동생도 간다고. 으쌰. 얼굴 좀 봐요. 새카매졌네. 그래. 형은 얼굴이 깨끗하고 동생은 새카맣지? 그럼 이 중에서 세수를 하러 가는 사람은 형일까? 동생일까? 당연히 동생이죠. 더럽잖아요. 과연 그럴까? 굴뚝을 청소했더니 얼굴이 새까매졌네. 형, 세수 왜 해? 얼굴이 까매졌으니까. 이상하다. 얼굴이 깨끗했는데. 동생은 깨끗한 형의 얼굴만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형은 동생의 새카만 얼굴만 보고 내 얼굴도 까맣구나 생각하고 얼른 세수.
그렇지. 저 하늘의 기운을 모두 모아 야! 저 땅의 기운을 모두 모아 야! 우리 모두 태권 신난다 태권 너도 나도 힘차게 함께해요.